그 사람을 직접 죽게 만든 게 엄마든 심어서 그자든 결국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모든 걸 책임지기로 결심했어요.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까지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고요. 그러니까 엄마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이쯤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. 그게 맞아. 세준아! 엄마는 내가 살 길은 거짓말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다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일뿐이에요. 용서가 안 될 일이겠지만. 그래. 세준이 네 말이 맞아.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책임져야겠지. 그럼 세준아,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. 진심이세요? 응, 진심이야. 엄마 믿고 기다려. 그러니까 네 주식도 그 뒤에 넘기기로 하자. 이영애 씨도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니? 네 말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. 마지막이에요. 내가 엄마를 믿는 건. 우리 아들,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만들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.